또 끔찍한 흉기 난동 사건이 도심에서 발생했습니다. 오늘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20대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난동 직전 이 남성은 차량을 타고 백화점 앞 인도에 뛰어들어 행인들을 덮치기도 했습니다. 이 연속 범행으로 현재까지 14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12명이 중상자입니다. 이 남성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. 먼저 임경아 기자가 사건 개요 전해드립니다. 까만색 선글라스를 쓴 남성이 손에 흉기를 든 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. 가로질러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탑니다. 아, 맞다. 놀란 시민들은 남성을 발견하고 급히 몸을 피합니다. 벌써 뉴스까지 나왔네. 5시 59분쯤 경기도 분당 얼마나 큰 일이 있었던 거야? 그제 경기 성남 서현역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다치게 한 22살 최모 씨.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검거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살인 예비와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최 씨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.